시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톡스와 필러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소프트하면서도 묽은 제품을 사용을 해야지 자연스럽겠죠.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톡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보톡스와 필러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뿌띠 시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톡스와 필러. 자, 이 둘의 차이와 또 필러 시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서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키는 시술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육을 마비시키다 보니까 주름을 개선해 주기도 하지만 근육의 볼륨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필러는 반대로 주입 부위의 볼륨을 늘려주는 시술이에요. 영어로 채우다, fill에서 기인한 말 그대로 채워주는 것이라는 뜻의 필러인 거죠.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는 히알루론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도 히알루론산 필러이죠. 자,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천연의 보습 성분이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필러 종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서서히 피부에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 필러는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또 주입 부위나 주입이 되는 양에 따라서 수개월에서 최대 한 1년 반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유지기간이 짧다는 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칼슘 필러나 콜라겐 필러와 같이 좀 다른 성분들을 이용한 필러들도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칼슘 필러는 유지기간이 길지만 반대로 그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원래도 흡수가 되지만 내가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는 히알라제라고 하는 효소 성분으로 해당 부위의 필러를 즉각적으로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칼슘 필러는 이렇게 따로 녹일 수 있는 제재가 없다 보니까 내가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술적으로 긁어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볼륨과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더 긴 유지를 위해서 많이 선호하시는 게 콜라겐 필러예요. 콜라겐 필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컬트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PLLA라고 하는 성분을 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폴리엘렉틴산, 좀 PLLA라고 하는 약자로 사용이 되는데 이 성분을 주입을 해서 물리적인 수복을 통한 성인의 안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성분을 집어넣어서 콜라겐의 재생을 통해서 볼륨감을 회복하는 시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스컬트라이고요. 최근에는 이 PLLA 성분을 이용한 다른 콜라겐 필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선 히알루론산이나 칼슘 필러는 넣는 즉시 바로 볼륨이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필러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점점 재생이 되면서 볼륨이 차오르는 거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는 떨어져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이 점점 생성되면서 좀 서서히 볼륨감이 차오른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시술은 좀 특징적인 게 시술 직후에 만족도는 좀 떨어져요. 대신 4주에서 8주 동안 서서히 볼륨이 차오르고 유지도 더 길기 때문에 시술을 좀 잘만 받는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장기간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필러는 주로는 안면부의 볼륨을 더해주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이마나 미간처럼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곳은 그냥 필러만 넣게 되면 근육이 밑에서 움직이니까 필러가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필러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 후에 필러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보톡스와 필러는 원리가 전혀 다른 시술이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필러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제형도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안면 부위도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마나 광대같이 좀 넓고 깊은 곳에 볼륨을 채워줘야 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단단한 제형의 필러로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움직임이 많은 좀 입가 쪽이나 아니면 입술 같은 부분은 너무 단단하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제형을 사용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피부층에 얇게 주입해서 파인 주름만 채워주는 용도로는 가장 소프트하면서도 묽은 제품을 사용을 해야지 자연스럽겠죠.
필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주름 필러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필러 중에서도 주름 필러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부위가 목이거든요. 목에 있는 굵은 가루주름은 아무리 탄력 시술을 한다고 해도 개선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러로 직접 채워넣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도 목주름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때는 벨로테로라고 하는 이제 수입 필러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주비엘이라고 하는 그 리주란사에서 나온 필러를 사용해서 목주름을 채우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목주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굵게 한 2개에서 4개 정도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굵게 파인 부분을 다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필러의 여러 가지 제형 중에서도 주름 필러는 가장 파인한, 가장 소프트한 필러를 사용을 하고요. 특히 목은 조직 자체가 워낙 연하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필러의 입자가 굉장히 가늘고 묽은 제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벨로테로 소프트 전에는 사실 저는 목 필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행히 다른 필러 그 회사들에서도 목주름 전용으로 되게 파인하게 얇은 필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주름 필러는 굉장히 얇게 소량인 필러가 들어가는 편이라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목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혈관이 많고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하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분과 또 다양한 제형의 필러들이 아주 많이 깔려 있는 만큼 필러 시술 역시도 본인이 임의로 선택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숙련된 의사와 충분히 진료를 하시고 필러 시술의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나 필러 같은 경우는 시술 방식이나 부위에 따라서 혈관을 막아서 생길 수 있는 괴사나 피부 감염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병원과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꼭 필요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은 이런 시술을 받기 전에 이렇게 상담 실장님이랑만 상담을 하고 의사 선생님은 시술만 하는 병원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의사 선생님과 처음부터 상담과 진료, 시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